찬바람이 싸늘하게 옷깃을 파고들기 시작하면 어김없이 생각나는 도심의 한 찜질방. 이곳에 일찌감치 단골 도장 꽉 찍고 찜질 삼매경에 빠져있는 별난 손님이 있답니다. 뜨끈하게 몸지지는 걸 얼마나 좋아하는지 숯가마 좀 즐긴다는 사람들이 줄줄이 포기 선언하도록. 저거. 호양이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대단해. 진짜 호양. 뭐 고양이라고요? 진짜 못 이겨요. 못 이겨요. 고양이 진짜 못 이겨요. 그러니까 단골 도장에 출근 도장까지 찍는 찜질방 VVIP 손님이 야옹 고양이라는 말씀? 영화 너무 많이 보신 거 아닌가요? 헌데 이 익숙한 뒤태에 타서고탄 자태까지 연속 정말 고양인데요? 앉아만 있어도 숨이 턱턱 막히는 숯가마 안에서 벌써 한 시간째. 어메, 좋은가? 너무 좋아, 이거. 꼼짝도 않고 찜질 삼매경이라는 녀석. 지금 뭐 보고 계신 거예요? 고양이요. 고양이가 찜질방 들어가 있어요. 자주 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왔었는데 찜질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요즘 날씨도 추워져가지고. 그러니까 연석 숯가마가 제 집 안방이냥 떡실신돼 있는 게 하루 이틀 일이 아니라네요. 벌써 1년째 하루도 빠짐없이 찾아와 사장님 내 등 좀 지지입시다 하는 VVIP 손님이라는 건데요. 거참 신기한 게 온몸에 자체 털코트까지 입고 벽 온도가 97도에 달하는 숯가마 안에서 덥지도 않은지 몇 시간씩 꼼짝을 않는다는 건데요. 이러다가 뭔 일 생기는 거 아닐까? 걱정스런 그때! 드디어 기권 선언하는 건가요? 장장 2시간 만에 숯가마를 나가는데요? 아유, 이러세요. 물 먹세. 땀 빼고 먹는 물 한 잔이 꿀맛인 건 어찌하는지. 냉수 한 잔 들이키기 무섭게 다시 숯가마로 컴백하는 녀석. 마치 이제부터 제대로 지져보겠다는 듯. 오대가 제일 뜨끈뜨끈하노. 찜질 명당을 찾아 살피는데요. 이리 오세요. 나비, 이리 와. 아주머니, 여기 내 자리라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어머. 오른쪽으로 지지고 왼쪽으로 지지며 포즈 제대로 잡아주네. 아주 아주 온몸을 골고루 지지며 찜질 제대로 즐기는데요. 예뻐 꼬리 지금. 반갑다고 꼬리. 아따 참 좋구만요. 이쪽 등도 지지고 어깨도 지지고 사람처럼 느끼면서 진짜 제대로 된 찜질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녀석은 어쩌다 찜질의 참맛을 알게 된 걸까? 찜질하는 분 중에 한 분이 데리고 오지 않았을까요? 손님이? 네. 뻔뻔한 걸 봐선 믿는 구석이 있을 수도. 누구요? 사장님 오잖아요. 여기 일어나실 텐데 갈 길을 봐요. 후광을 등에 업었다는 추측도 있었는데 이곳을 떠나지 못하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 걸까요? 조심스럽게 뒤를 밟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눈을 피해 산으로 가는 녀석. 설마 녀석 길고양이? 찜질방에서 키우는 고양이요? 아니요. 고양이가 처음에 이제 자기가 들어온 거예요. 이름은 나비입니다. 찜질방에 고양이가 나타난 건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1년 전 겨울이었습니다. 찜질방 뒷마당의 장작 아래에서 비를 피하는 줄로만 알았던 녀석이 이렇게 오랫동안 드나들 줄은 정말이지 꿈에도 몰랐다는데요. 찜질방 직원도 아닌데 매일 출근 도장 찍어대는 녀석에게 나비라는 이름을 붙여줬더니 그게 무슨 무료 이용권이라도 되는 줄 아는지.
무단 출입에 공짜 찜질까지 위풍당당 서슴지 않는다는 겁니다. 서당께 아이 찜질방 고양이 1년이면 풍어를 웃는다고 했던가요? 글자는 몰라도 온도는 좀 안다는 찜질방 고양이 숙가마의 얼굴만 쓱 들이밀고는 아뜨 가마솥이다옹 찜질방의 온도를 단번에 알아냅니다. 몸 컨디션에 따라 찜질 온도까지 결정하는 센스. 고양이도 찜질하는 거야? 신기하다. 게다가 더욱 기가 막힌 건 폭풍 애교로 손님들의 마음까지 사로잡는다는 겁니다. 저 이뻐해준 사람한테는 또 품에 다 안겨. 자주 가야 되겠다. 숙가마에서 몸을 지진 지도 어느덧 1시간째. 점점 식어가는 숙가마 안에 장작이 리필되자 열기도 후끈 달아오릅니다. 온몸에서 품어져 나오는 땀과 열. 정신마저 혼미해질 지경인데 나비 이 녀석 지금 자는 건가요? 마치 제 집 안방인 양 곧 내 다리까지 쭉 펴고 떡 실신이라니. 탈이라도 날까 잠을 깨워보는데요. 건드리지 말라. 성만 낼 뿐 나갈 생각은 전혀 없답니다. 같이 나가자 어르고 달래도 요지부동. 나는 더워서 나간다. 두 손 두 발 다 들고 나도 덥다. 하나 둘 빠져나가는 사람들. 헌데 나빈 눈 하나 깜짝 않습니다. 나비야 이거 먹자. 나비야. 걱정스러운 마음에 먹이로 유인을 해보는데요. 그런데도 눈길 한번 주지 않는 나비. 바닥과 혼연일체가 되어 몸만 푹 지질 뿐입니다. 좀 지져볼까 하고 왔는데 고양이가 더 오래오래 있네요. 그리고 또 고양이가 있으니까 시간 간지 모르고 이쁘기도 하고 귀엽기도 하고 그러네요. 사람 속에 자기가 관심 받고 있으니까 막 좋아갖고 막 이리리 짓고 저리리 재롱 떠는 거 진짜 나 오늘 완전 처음 봤네. 그래서 어떠세요? 좀 귀엽고 좋아요. 나비를 위한 고급진 사료까지 챙겨오는 단골 팬도 있을 정도. 이쯤 되니 여기가 찜질방인지 나비 팬 미팅장인지. 무전 취식 아니 무전 취찜도 모자라 팬들에게 사료 조공까지 받으니 나비의 인기 여느 한류 스타 못지않습니다. 역시 사료는 땀 빼고 먹어야 제맛이다. 본래 찜질방이 사람을 위한 공간인 만큼 이곳을 제 집처럼 휘젓는 고양이가 마냥 달갑지만은 않은 것도 사실. 허나 사람들에게 나비는 고양이 그 이상이라는데요. 저희들은 저게 복덕이라고 생각하는데. 왜요? 들어와서 손님들 많이 오시니까 저거 보러들 많이 오시고 그러니까 이제 복덩어리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함께 불가마의 몸을 맡기며 고단한 서로의 씨름을 푸는 최고의 찜질 파트너인 셈이죠. 며칠 뒤 다시 찾은 찜질방. 오늘도 오려나 했는데 역시나 어김없이 나타난 나비. 그런데 오늘 나비는 혼자가 아닙니다. 무려 두 마리의 고양이를 대동해 찜질방을 방문했는데요. 가만 보니 이 녀석들 삼색 얼룩이 다른 듯 같은 느낌? 네, 쟤는 저 나비 새끼라서. 얼룩 고양이들 알고 보니 나비의 딸들. 어미라면 당연히 그렇듯 좋은 건 모두 자식에게 나눠주고 싶은 법이죠. 누구에게도 양보하지 않는 나비의 불가마한 명당 자리도 오늘만큼은 아이들의 차지입니다. 그런데 막내 얼룩이는 엄마만 달리 불가마인 영 관심이 없는 모양입니다. 다른 보물을 찾았기 때문인데요. 얼룩이! 모양 왜냥! 난 그냥 맨세만 맡았는데. 철없는 자식들이 행여나 사고 칠까. 좀처럼 눈을 떼지 못하는 나비. 하지만 잠시 나비가 한눈을 판다 싶으니 먹이는 일단 땅바닥에 패대기부터 치는 스킬까지.
사실 얼룩인 이곳에 소문난 사고뭉칩니다. 그러면 손님들이 좀 싫어하거나 그러진 않으세요? 아니에요. 다 좋아해요. 네. 아, 다 좋아해요? 네. 이렇게 사고 쳐도요? 네. 왜요? 다 귀여워하잖아요. 더럽고 추운 길거리를 벗어나 열기로 가득한 불가마와 그보다 더 따뜻한 사람들의 애정으로 가득한 이곳 찜질방에 새 터전을 꾸린 나빈의 가족. 그 모습을 지켜보는 이곳 사람들의 바람은 단 하나입니다. 나비가 이제 사는 데까지 여기서 같이 저희들하고 같이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러고 건강하게만 살다가 자기 생 다 하고 갈 때까지 여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찜질방에 찾아온 불청객. 이곳에서 나비가 진정으로 찾고 싶었던 건 찜질방의 열기보다는 사람들의 온기 어린 손길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지금 나비에겐 누구보다 든든하고 따뜻한 가족들이 이렇게나 많이 생겼습니다.